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불이 나지도 않은 건물에 소화기를 뿌리는 이상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부산의 한 상가. 흰옷을 입은 여성이 일행과 헤어져 마트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옷을 입지 않은 채로 건물 안에서 소화기를 난사하는 여성의 모습이 포착되는데요. 이 여성은 1층 마트에도 소화분말을 마구 뿌린 뒤 달아났습니다. 여성의 난동에 놀란 주민들은 그야말로 혼비백산. 알고 보니 이 여성은 옥상에 옷을 벗어놓은 뒤 소화전을 부수고 난동을 피운 건데요. 4일 넘도록 행방에 묘연한 이 여성이 누군지, 왜 그랬는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낮에 경찰과 절도범들 사이에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좁은 도로를 달리는 검은색 승용차,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입니다. 순찰차가 쫓아가자 빠른 속도로 달아나는데요. 앞이 가로막히자 차까지 버리고 꽁무니를 빼는 일당은 심지어 면허도 없는 10대들이었습니다. 일당은 문이 열린 차량을 털다가 열쇠가 보이자 차까지 훔쳤고 8시간 넘게 무면허 운전을 한 건데요. 경찰은 차를 타고 싶어 그랬다는 10대 일당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고급 외제차만 골라 고의로 부딪힌 한 남성이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 길을 걷던 한 남성이 지나가는 승용차에 갑자기 손을 뻗어 그대로 부딪힙니다. 아픈 듯 부딪힌 손목까지 감싸쥐고 있는 이 남성. 일명 손목치기 수법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소액의 현금을 받아낸 겁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10년 전부터 환청이 들리고 우울증 해소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범행 수법을 봤을 때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판단돼 이 남성을 상습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배달음식 전문점의 위생 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똥 아닙니까 이거? 쥐의 배설물이 굴러다니고 화장실에 재료를 보관하는 이곳은 부산의 한 중국집입니다. 또 다른 배달음식 업체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천장에는 기름때가 끼어 새까맣고 식재료에서는 곰팡이까지 발견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업소들 대부분이 배달 어플에서는 맛집으로 통한다는 겁니다. 소비자가 위생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한 건데요. 부산시 특사경은 이처럼 위생 기준을 어긴 배달음식점 13곳을 적발해 6곳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아유, 이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보면 네. 정말 화가 나는데 이 배달 음식 먹는 사람도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음식 가지고 이렇게 위생 상태 안 좋은 음식을 배달했단 예, 말이에요. 이 부산시 아마 특사경 같습니다. 특사경이 특별 수사를 했어요. 야식 그다음에 뭐 이 전문 야식 전문 배달업소를 그 이제 특별 점검을 한 것 같은데요. 걸린 게 보니까 유통기간 위반 기한 위반이 두 곳, 원산지 표시 두 곳, 그다음에 식품 보존 기간 두 곳인데요. 좀 그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6곳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그 6곳은 조리장만 갖춰놓고 영업하면서 유통 기간이 3개월 이상 돼서 이 부패 우려가 있는 떡볶이용 재료하고 닭고기를 사용하려고 냉장고에 보관 중에다 적발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 고춧가루 같은 거는 중국산인데 이제 국내산이라고 허위 표시를 했고요. 또 이제 한 7곳 정도는 이거 진짜 짜증납니다. 음식 재료를 각종 폐기물하고 함께 보관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화장실에다가 음식 재료를 보관한 것도 있고요. 아까 나온 것처럼 쥐의 배설물과 위생 해충 등이 식자재하고 같이 버무려져서 방치돼 있었다고 그러고요. 아마 그 현장에는 엄청나게 악취가 나고 있었다고 예.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어떤 배달 음식뿐만 아니라 위생 상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지자체뿐만 아니라 예. 식품 관련 업체 단속 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예. 해야만 이런 업체들이 다시는 뿌리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사건 상담실로 갑니다.